이 배치는 2015년 구리 당구 월드컵 쿠드롱 선수와 타스데미르 선수의 준결승전 중에서 타스데미르 선수의 3점째 샷입니다. 뒤돌리기는 키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세워치기를 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. 일적구를 코너로 포지션할 수 있는 3분의 1 두께가 좋겠고요. 내공과 첫 번째 쿠션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도중에 휘지 않도록 당점을 상단 투팁으로 높이지 말고 상단 원팁 정도로 당점을 억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 배치에서 정확히 포지션을 만든 타스데미르 선수는요, 이후에 10점을 더 치게 되는데요. 이처럼 득점 자체가 어려운 배치에서 세워치기로 잘 쳐서 포지션에 성공하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. 세워치기는 이런 면에서 공략법 자체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으므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